그랬더니 이 메리라는 사람이 이 집이 처음이 아니야. 이 집이 처음이 아니야. 가는 곳마다 가정이 다 파괴가 된 거야. 직업부터 요리사야.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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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아, 오랜만입니다. 제 옷 때문에 똑같은 걸 착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진짜 이 옷 입을 뻔 했거든요. 나도 사실 오면서 그 걱정 했어. 약간 오늘 터프 촬영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옷이 있어가지고. 그거 입었으면 비속상동입니다. 그니까. 똑같은 옷 입고 만난 적이 있어. 터프 촬영 때문에 제가 진짜 이거 안 입었어요. 아, 이거 진짜 협찬해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나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너무 마음에 들고. 하여튼. 오늘은 장티푸스의 역사. 오. 장티푸스. 이름 되게 익숙하죠. 네임도 싫어, 네임도. 정확히 뭔 병인지 본 적 있어? 케이스를? 저 옛날에 병리과에서 슬라이드 그런 식으로 뭐 실제 환자를 본 적은 제가 없는 거 같아요. 거의 없죠. 사실,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티푸스 봤을 때 다른 병을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많이 보고 뭐 법정 전염병이다 뭐 이런 건 있잖아요. 예. 병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집이 거북이를 키우는데 거북이 사러 가니까 거북이가 장티푸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대. 보균자래. 아, 진짜로? 그래서 거북이 만지고 반드시 손을 닦으라고 하더라고. 그럼 거북이 뽀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럼 큰일 나. 근데 이건 우리 거니까 반수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육지 거북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경고를 해줘가지고 그때 되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장티푸스는 되게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 질환입니다. 물을 통해 옮기는. 네, 장티푸스가 최종적으로는 설사를 일으키거든. 그래서 피칼토 오라로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콜레라랑 약간 비슷한데? 네, 콜레라랑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치료가 안 되면 치사율이 10에서 20% 정도 되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한 1% 정도에선 사망을 합니다. 크다. 이거 꽤 무서운 병이에요. 맞아. 가장 흔한 그러니까 처음 딱 시작하는 증상은 발열이에요. 이거는 열. 발열과 아주 극심한 오한 그리고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신 근육통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권태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구토, 설사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발열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발열 질환 뭐가 있죠? 뭐 말라리아도. 아, 그렇죠. 말라리아가 있죠. 페스트? 말라리아. 말라리아. 우리가 했던 거. 말라리아. 네. 그래서 말라리아랑 구분짓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말라리아는 3일마다 4일마다 열이 나고 발열 패턴이 다르니까 얘는 계속 열이 나. 그러니까 그걸로 바로 구분이 돼. 그러면 치료를 다르게 했을까? 아, 똑같았을까? 옛날이요? 기본적으로 열이 나는 사람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해. 이집트에서 뭐 했을까? 이집트. 도집트에서? 도집트. 도집트는 기록이 있어 아예. 이집트는 그래도 문명인이었으니까. 글쎄요. 이집트는 버드나무 껍질을 우리면 아스피린. 뭐 그때는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몰랐겠지만 그쵸, 버드나무 껍질을 우린 물을 먹으면 열이 내리고 통증이 감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우려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버드나무 껍질이 버드나무 자체도 많이 없는데 껍질 다 벗겨서 하면 그거 어떻게 해? 나무 다 죽잖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씁니다. 비소를 먹여요. 그럼 사람이 죽어가면서 식어. 열이 떨어져. 네. 그다음에 피를 일단 피를 흘려. 막 피가 나면 이제 혈압도 열이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열도 식어. 체온이 진짜 확 떨어. 체온이 식어. 네. 근데 말라리아는 진짜 무서운 병이긴 한데 모기가 매개하는 병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라리아 걸린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걸리진 않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장티푸스는 어떻죠? 옆에 있으면 걸려요. 설사 그걸 치료하면 수인성 질환이니까. 수인성 질환이니까 번질 수가 있어. 물론 말라리아도 워낙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뭐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를 정복함에 있어서 말라리아가 호발하던 지역은 좀 못 들어가거나 뭐 뒤늦게 들어가게 되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장티푸스는 어떤 전세의 판도를 움직일 만한 질환이었어요. 이게 최초로 기록에 남아있는 게 기원전 430년입니다. 엄청 오래됐지. 네. 이때는 그리스. 제국은 아니지. 폴리스. 네네네. 도시국가 그쵸, 형태로 그쵸.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테네. 도시는 아테네? 아테네. 근데 도전을 하는 나라가 있어. 스파르타? 바로 스파르타.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 많이 봤죠 저희가. 좋아해서 또 좋아하잖아요. 그리스인 조르바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둘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테네가 이끄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의 이게 전쟁이 아주 대표적인 전쟁이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쵸. 이게 건너편에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있긴 그쵸. 있어. 사실 페르시아가 볼 때는 뭐 그쵸 애들끼리 싸우고 애들끼리 있죠. 싸우는 거긴 한데 얘네들끼리는 진지하잖아. 역사에 기록될 전쟁이. 그리고 아테네가 당시에 엄청 사랑받는 국가였어.
왜냐면 스파르타는 뭐 영화 보셨으면 알지만 신체적인 규격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되는 사람은 버리잖아. 어릴 때부터 또 아이들을 뺏어가서 키우고 뺏어가서 키우고 막 종교학 이렇게 하고 하잖아. 근데 아테네는 그때 이미 민주주의 근간을 이뤘고 철학, 문학 막 이런 거 발전해. 우리는 평등해야 되고 우리는 다 같이 정치적인 의사를 발현할 수 있다. 이게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국가 뭐 이집트, 리비아, 뭐 에티오피아 이런 곳에서 아테네로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집트에서 장티푸스가 발생한 거야.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 아, 아테네가 살기 좋대더라. 가고 있었단 말이야. 리비아를 거쳤어요. 박살났어. 리비아가. 그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갔어요. 박살났어. 그럼 이제 강 건너서 이제 중동의 사막을 거쳐서 아테네로 온 거야. 여기서 이제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테네에서는 모르지 않았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다는 걸.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대처를 준비해. 야, 비소 모으고 날카로운 칼 모아. 왜냐면 피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의 선진 의료로 저 병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치료를 하자. 그치. 숙주를 죽이면 병균은 무조건 죽죠. 그리고 오는 사람을 막지 않아. 왜냐면 우리 지금 단장 정쟁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 우리 편이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병든 사람이랑 있더라도 보호자가 건강하면 다 받아줘. 그리고 이제 아프다 그러면 뭐해? 비소 먹여. 피 빼. 근데 비소 먹으면 설사 더 하잖아. 장티푸스가 엄청 번져.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게 정말 장티푸스냐 아니냐라는 뭐 말이 있는데 투키디데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처음 걸리면 열이 나.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충혈이 되고 기침, 콧물 있다가 심한 구토. 설사를 알타니 사망했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아테네에서 이제 집단 매장지가 있었거든.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 무덤도 못 만들어주고 그냥 막 묻어버렸어요. 이제 거기를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서 이제 장티푸스 유기체가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티푸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죠. 당시 얼마나 끔찍했냐면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어요. 어우, 야. 장티푸스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 전역의 헤게모니가 완전 스파르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고 당시에 아테네 아테네 수장이 페리클레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민주주의 시초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주장했던 민주주의 관련한 것들도 다 후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입지가 좁아지고 전쟁에서 박살이 났어. 이건 그냥 사실 4분의 1이 사망했다는 거는 부대 편제에 따르면 전멸입니다. 전멸. 왜냐면 그렇죠. 기능을 못해 이 부대는.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삭제가 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리스 지역에 장티푸스는 계속 풍토병으로 남게 돼요. 그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오죠. 제국을 형성하잖아.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던 강역 전체로 장티푸스가 번집니다. 로마 또 길도 열심히 닦고 무역을 하잖아. 기가 막히게. 그리고 로마가 어디랑 교역을 해? 실크로드를 따라서 당나라에 옵니다. 그때 당나라에 장티푸스가 번지고 그 다음에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 열도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메독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나라까지 온 병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조선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일으켜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도 있어. 혹시 연병하네? 이 말 들어본 적 있지? 예. 연병이 장티푸스야. 연병이 장티푸스야. 물론 뭐 갑을병정 이거 외우는 게 어려워가지고 막 연병하네라고 했다는 썰도 있지만 정설은 장티푸스를 연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서운 요괴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걸리면 막 죽어 이게.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연병으로 사망하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장례식도 안 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계층은 죄수들입니다. 조선시대 감방은 따로 화장실이 없어요. 칼 차고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싸는 거야. 아 진짜? 옷에다가? 칼 차고 이렇게 다리 내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싸고. 와 근데 진짜 큰일 날 거 아니야. 칼 차고 이거. 근데 이게 뭐 칼 차고 이거 뭐 제대로 닦이겠어? 휴지는 주나? 휴지가 어딨어. 그냥 그 밑에 집단을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에 엄청 번지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번진다고 생각을 못했어.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아 지금 연병이 돌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막 죽어요. 그러면은 적당히 경범죄 저지르는 애들은 풀어주고 뭐 도둑질 이 정도는 지금은 잡지 마. 살인죄 정도만 잡아. 왜냐면 와서 죽을 테니까. 아씨 장난 아니구나. 잠깐 이제 곤장 한두 대 맞고 이제 내일 가야 되는데 정말 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도 그런 유도리가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제 장티푸스 걸리면은 노력을 하긴 했는데 대부분은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근데 그래야지. 사람 없는 곳에 뭐가 있어 조선은? 호랑이가 있지. 호랑이랑 늑대가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참 살기 어려운 시대였다. 그리고 장티푸스 걸리면 설사라니까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이제 예방법으로 저 냄새를 안 맡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냄새로 옮는다고 그게 약간 필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냄새라는 거죠. 참기름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 어려워. 말이 안 돼 그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유럽입니다. 19세기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똑같습니다. 군사 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더 약해. 왜냐면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19세기 말은 이미 파스텔레가 광견병 백신을 개발한 시대예요. 그리고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을 만든 지는 오래됐어.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은 몰라도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이제 군의관이 있어요. 암로스 라이트라고. 이 사람이 되게 실험적이야. 그래서 세균의 존재도 이미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고 크림 전쟁 통해서 소독해야 되는 것도 다 알아 이제. 인류는 진보했어. 이전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장티푸스 백신 혼자 만듭니다. 이 당시에 백신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광견병도 광견병 걸린 개의 연수랑 뇌를 제거해서 빼. 그 다음에 지붕에 말려요. 미쳤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균들이 죽었겠지? 그치, 그거를 쥐어 짜가지고 그걸 맞는 거예요. 광견병은 거기로 가니까 완전 무균하게 그렇게는 못하지.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세균 그럴 수도 있지만 햇볕에 말렸으니까 다른 불필요한 단백질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맞으면 열 진짜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고 근데 이제 암로스는 강하니까 강한 사람이야. 이때 사람들은 뭐 이상한 단백질 좀 들어오는 우리가 거야, 지금 뭐. 이런 걱정하는 거 하잘 것 없는 짓이야. 햇볕에 말린 거 너도 괜찮아. 야 19세기 말에 성인인데 우리는 죽지. 아 괜찮네. 그래서 병사 5명 불러서 또 놔요. 그리고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던져놔. 그리고 괜찮다는 걸 확인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군대 상부에 보고합니다. 내가 장티푸스 백신 만들었다. 병사들한테 맞춰라. 네, 영국 사람들 어때? 고집이 있지. 고집 있잖아. 아닌 것 같은데? 야, 아닌데? 악취 때문인 것 같은데? 너 이단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위험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리고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이 꽤 있었어. 왜냐면 이게 여기서 말한 대신 다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이상한 단백질이나 이상한 물질이 들어가니까 죽을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맞추기가 싫은 거야. 그치. 그래서 야 우리 안 맞출 거야. 그리고 1899년에 전쟁이 납니다. 보호전쟁이라고 보호인들과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나요. 당시에 이제 영국이 당연히 박살을 냈어. 보호인을. 근데 장티푸스로만 영국군이 15,000명이 사망합니다. 그냥 모여있으면 이런 병을 피하기가 어려워. 그 참사를 본 암노스가 이제 길길이 날뛰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주사 맞아야지. 근데 영국군이 아 우리 안 맞출 건데 안 맞출 건데 하다가 인도에서 반란이 나요. 자기네 핵심 식민지에서 반란이 나. 진압을 해야 되잖아. 지금도 인도는 장티푸스 많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 백신을 맞춥니다. 2835명한테 백신을 맞추고 전쟁을 해요. 그 중에 5명만이 장티푸스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전쟁 수행을 해요. 2835명에서? 물론 2835명에 맞고 얼마가 생존했는지 기록이 없어. 암로스가 기록 안 했습니다. 아 로스됐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장티푸스가 백신에 대한 공포와 실제로 있었던 위험을 감수하면 장티푸스를 정복했다고도 그렇죠, 할 수 있어. 사실은. 근데 문제는 아직 항생제는 안 나왔습니다. 치료제는 없어요. 장티푸스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거든. 백신만 있습니다. 근데 백신마저도 완전하진 않아요. 이제 1883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메리 말론이라는 여성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83년 또는 84년 썰이 두 개예요. 하여튼 이주를 해서 이 사람이 뉴욕의 아주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 취직을 해요. 뭘로? 요리사로. 요리를 합니다. 막 요리를 해. 근데 집안에 있던 11명 중에 6명이 장티푸스를 앓게 돼요. 그분이구나. 그분. 그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 있어. 장티푸스는 당시 백신이 없어.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돼. 근데 당시에 이미 존 스노 박사가 콜레라를 해결하려고 역학조사의 기본을 닦아놨지. 뉴욕에 있는 의사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조개가 범인인 것 같다. 설사하고 이러는 거 보면 조개가 범인인 것 같아. 막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 조개를 안 먹었어. 그 이제 오리무중인데 그치. 소버라는 닥터가 저 여자가 너무 수상한 거야. 메리 말론이라는 사람이 너무 수상한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장티푸스 보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보균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걸렸으면 걸린 거지. 걸린 거지. 그래서 소버가 본인도 긴가민가 해. 강력하게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역학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 메리라는 사람이 이 집이 처음이 아니야. 이 집이 처음이 아니야. 가는 곳마다 가정이 다 파괴가 된 거야. 직업부터 요리사야. 재앙의 신 같은 느낌. 약간 자기도 멀쩡해. 불운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소버가 경찰한테 알리고 경찰이 긴가민가 하지만 오케이 구속영장 때립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대변을 채취합니다. 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살모넬라 티튜브균이 나온 거야. 균이 검출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건강한 보균자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상생제가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사실 의도가 중요한데 또 범죄라는 게.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진 않았잖아.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격리를 해요. 섬에서 혼자 살아. 2년 동안 격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매주 항의를 해. 삶이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왜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사연이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잖아. 여론이 그렇고 그래서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의 가정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조건은 우리가 풀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섬에서 나오자마자 이름을 메리 브라운으로 개명을 하고 또 뭐래? 그리고 바로 맨해튼에 있는 아주 부유한 집에 요리사로 딱 취직을 합니다. 또? 요리는 잘했나 봐. 기가 막혔나 봐. 요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요리를 했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막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25명이 걸려요 거기서 또. 맨해튼에서? 거기가 집이 아니고 무슨 병원 시설이야 또. 그러니까 막 의사, 막 간호사, 직원 막 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잘못하려고 그래. 뇌가 침범당해가지고 병력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음식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두 명이 죽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서버가 바로 알아차리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 그래서 딱 잡았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별명이 생겨요. 장티푸스 메리가 되고. 맞아, 장티푸스 메리. 노스 브라더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격리가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항생제가 안 나와. 그리고 풀어줬다가 또 이름 바꿔서 가정부를 또 사람 죽고 하냐.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당시 판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수십 년을 가둬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지만 소버가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이 적어도 122명한테 장티푸스를 옮겼고 그중 5명이 사망했다. 그런 결과가 있고 그다음 소버가 그 다음에 한 게 있어요. 살아있는 보균자가 더 있을 거야. 그렇겠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해서 많이 잡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규범을 잘 지켜. 가정부 하면 안 되고 요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른 사람 만나서 손 닦으세요. 감시하에 살았지만 사회 활동을 제대로 했어요. 메리가 제일 그러니까 장치푸스 메리만 이렇게 된 거지. 고집이 장난 아니야. 고집이 장난 아니야. 요리를 너무 하고 싶었나 봐. 진짜 타고난 진짜 타고난 요리사. 이분이 이런 일화가 있는데 지금은 항생제가 있으니까 사실 보균자가 그치. 있으면 바로 치료를 하거나 하죠. 되니까.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죠. 제가 이거 조선 책을 보다가 야 연병이라는 말이 재밌어가지고 조사하다가 하게 된 건데 병도 신기한 게 많아요. 뭐 결핵도 있고 유서 깊은 병들이 많아. 결핵은 진짜 근본이죠. 근본 있는 병이잖아. 결핵 근본이죠.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더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